하나에 계시는 소박님께 사찰을 전하고 오라는 마님의 명을 받고 장장 보름이란 기간 동안 달려서 한양에 도착해서 나리를 만나 뵙고 반가운 안방마님의 서찰을 전했는데, 서방이란 작자는 지마누라 서찰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에 던져버리고 먼 길을 달려온 돌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밥한 그릇 내어준다. 본가 있는 마님은 과거 준비한다고 한양에서 공부하는 서방님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단정하게 목욕재계하고 청원산 사발에 서방님의 청음질을 빌것도 빌것만 서방이란 작자는 한양에서 계집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생집에서 나이 어린 첩을 들여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본가에서 보내준 돈은 어린 계집년의 아가리에 쳐넣고 그녀의 치마폭에 감싸여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본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서방 걱정만 하는 마님만 불쌍하다. 이런 사실하는 돌쇠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노잣돈이라도 도둑해주며 입을 봉해야건만 서방이란 자는 지가 상전이라고 달래서 보낼 생각은 않고 찬밥 한 덩어리 달랑 주고 잠도 재우지 않고 내려가란다. 방에 들어가 피곤해 지친 다리도 쉬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걸상에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배를 채웠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길에 들어서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간다. 날도 어두운데 잠잘 데는 없고 돌쇠는 길을 가다 길가에 물레방앗간이 있자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라고 들어갔다. 하늘에 보름달이 뜨고 먼 길을 달려왔기에 물레방앗간의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집단을 덮고 눈을 감자 바로 잠이 든다. 한참을 곤하게 자고 있는데 귓가에 간질간질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게 한다. 살며시 눈을 뜨고 물레방앗간을 살펴보니 은은하게 비추는 보름달빛에 물레방앗간 바닥에 깔린 집단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 댕기머리란 여자가 바닥에 있고 이들은 물레방앗간에 급하게 들어와 안쪽에서 자고 있던 돌쇠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둘이 있는 모양이다. 돌쇠는 숨독하게 쉬지 못하고 두 남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계집녀는 바로 일어나더니 저거리를 단정히 하더니 밖으로 나간다. 사모라, 됐어, 시간 없어. 으그, 토끼 새끼. 사모라란 여자는 바로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놈도 밖으로 나간다. 돌쇠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그냥 잠들고 만다.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 볼까 두려워. 빠른 걸음으로 한양을 벗어난다. 돌쇠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이 간절하여 이젠 달리듯이 집으로 향한다. 집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데 오후 늦은 시간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도 아프고 해서 쉬어갈 양으로 시냇가를 찾아간다. 시냇가에 가서 신발과 버선을 벗고 찬물에 발을 담그니 조금은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바위에 걸터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여자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인다. 돌쇠는 이곳이 이 마을의 빨래터니하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여자들은 시냇가에 걸터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돌쇠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혜지긋한 여인들로 바위에 걸터앉은 나잇살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저기 군사리 붙어 풍만해 보인다. 그런데 아낙네들이 남정네가 위에 앉아 있는데도 개념치 않고 발은 시냇물에 담그고 빨래를 하며 자기들끼리 쓰다듬는데 정신이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돌쇠의 머릿속에 야한 상상만 가득하고 눈이 붉어져가고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나잇살이나 먹어 손자재롱이나 볼 나이의 여인들이지만 이틀 동안 야한 장면만 본 돌쇠인지라 여인네의 하얀 다리만 보아도 미칠 것만 같았다. 돌쇠는 여인네들의 다리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입맛만 다시고 있었다. 복길이네는 날이 늦어 집에 있다가 몇몇 여인들이 밀린 빨래나 하자는 주의에 선뜻 빨랫감을 가지고 동네 마을터인 시냇가로 왔다. 시냇가에 도착하니 덩치 좋은 돌쇠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자 돌쇠를 놀려주기로 여인들과 약속하고
모두들 다리를 걷어붙이고 빨래에 열중하는 척했다. 이제 나이를 먹어 손자 녀석까지 본 자신이지만 나이 15살에 결혼하여 아들을 보고 자신의 나이 30살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35살에 손자를 본 것이니. 비록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이제 나이 40살도 되지 않았다. 자신의 나이 25살에 남편이 비명행사하고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품안의 자식이라고 아들놈이 장가를 가고 자기 처자 새끼들만 감싸고더니 아랫목에 자리 잡은 자신은 찬밥 신세나 마찬가지다. 긴긴날 밤을 외로움과 고독을 참아내며 지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건만 아들놈이 품을 떠나버리니 요즘 들어서는 동네 아낙네들과 싸웠다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다. 키키, 저놈 훔쳐보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럼 우리도 아직은 볼만하다고. 예끼, 할머니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 여인들은 돌쇠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수다를 떨고 복길이네는 많은 세월을 수절하며 지낸지라 이들이 하는 대화에 끼어들기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년들이야 치서방에 있으니 요즘도 거미줄 칠 일이 없지만 자신은 남편도 없고 만나는 녀석도 없으니 거미줄이 층층이 끼었을 것이다. 이런 자신에게 여인들이 야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할 말이 없어 끼지 못하고 차츰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말없이 빨래만 열중하던 복길이네는 자신의 빨래를 마치자 얼른 자리를 떨고 일어난다. 왜 벌써 가려고? 손자 녀석 밥줄 시간이야. 먼저 일어나. 아, 댁며느리는 뭐하고? 아랫마을 품앗이 가서 늦게 온다고 했어. 복길이네는 여인들에게 대충 둘러대고 청천걸음으로 집으로 향해 걸어간다. 돌쇠는 여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데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자신도 자리를 떨고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간다. 복길이네가 산마루에 있는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시냇가에서 보았던 젊은 사내 녀석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같은 방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악스러운 손길이 자신의 입을 막더니 산마루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돌쇠는 복길이네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오다. 그녀를 바라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혜를 살펴보니 마침 인적이 없는 산마루고 자신이 이 마을에 살지 않아 얼굴도 모르니 잘 됐다 싶어 그녀를 산마루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끌고 들어갔다. 복길이네는 겁나고 무서운 마음에 사내에게 반항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질질 끌려 들어가니 사내는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 이제 대나무가 울창한 곳까지 왔다. 돌쇠는 여인이 의외로 반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끌려오자 그녀 얼굴을 바라본다. 비록 나이를 먹어 얼굴에 주름살이 있지만 곧게 늙어 볼만했다. 사실 오랫동안 여자가 없던 돌쇠의 눈에 어떤 여자인들 밉상으로 보일까? 왜 이래, 누구요? 겁먹지 말고 우리 은우주정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아. 뭐요? 이놈아 넌 애비애미도 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좋은 말로 할때 들어. 이 천하의 불황당 같은 놈, 쏙 비켜서지 못해? 나도 못 참아 이판사판이요. 그러한 후, 돌쇠는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향해 달려갔고, 오랜만에 남정네와 지내보고, 잊고 지내던 사내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복길이네는 그날부터 빨래터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